이건 또 실용성 위주니까요. 저도 또 이런 재미를 느껴봐야죠. 야.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의 그 나왔던 로봇 만화 있잖아요. 그 느낌을 보는 것 같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팻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이거 처음인데요. 아주 귀엽고 깜찍한 전기차 초소형이죠. 캠시스의 세보 SE 모델입니다. 우선은 좀 해가 또 빨리 져요. 제가 퇴근하면서 찍기 때문에 주행 먼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식이 아니라 핸드브레이크 방식입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DN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P가 딱히 없고 브레이크를 꽉 밟고 변속을 해야만 한다고, 살짝만 밟아도 변속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우선 출발해보죠.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토크 배터리가 좋잖아요. 하다 보니까 가속감이 너무 재미있게 느껴지네요. 이게 초반 브레이크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밀리는 감은 있는데 이거 적응하시면은 괜찮아요. 제가 작은 차를 탄 게 마티즈가 있었어요. 아니면 캐스퍼, 그건 잠깐이었었지만, 근데 이게 마티즈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 역시 제가 처음 타보는데 그래도 이런 차도 경험을 해봐야 뭐가 뭔지 알 수도 있고, 이건 또 실용성 위주니까요. 저도 또 이런 재미를 느껴봐야죠. 사실 딱히 소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 들어가는 모든 부분이 다 플라스틱 소재거든요. 그래서 실내도 그냥 직관적이면서 뭐 실용성 위주니까 매우 단조로운 게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 플라스틱 치고 브라운으로 입혀놨다는 것은 그래도 겉으론 고급감을 좀 어느 정도는 표현을 했죠. 아니면은 여성 운전자분들도 이걸 많이 타시잖아요. 이쁨, 아름다움, 그런 걸 감각을 느껴야 되니까요. 핸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투스포크로 되어 있고, 뭐 여기도 그립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두껍기보단 얇은데요. 이게 딱딱해요. 근데 플라스틱은 아니고 살짝 그 부드러운 그 느낌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처음 출발할 때 급가속을 하는 게 아니라 엑셀을 아주 살짝 밟으면서 출발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이런 건 처음 타보니까 이게 공차 중량이 또 엄청 가벼워요. 네, 풀악셀을 지금 한번 이렇게 밟아봤는데 뭐 팍 나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승차감은 뭐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지금 이런 매놀 뚜껑을 밟았을 경우 뭐 느껴지긴 느껴져. 근데 이런 차는 사실상 승차감을 생각해서 구매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점이 있다면 사이드 미러가, 자동차는 작은데 꽤 큼지막해요. 그러니까 이 옆쪽이 좀 길어 보이거든요. 이게 참고로 이 차는 전륜 구동이 아니라 후륜 구동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시승을 제가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사실 승차감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경제, 실용성 그런 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배터리 완충 기준으로는 100km는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100km 정도면은 이거는 장거리 위주보다는 사실상 마실용 아니면 출퇴근용 세컨카의 그런 개념으로 타도 되는 용도죠. 근데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시승 코스를 이건 잠깐만 그냥 돌아볼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예전에 마티즈 탔었을 때 PC방 잠깐 가고 그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그런 용도로 생각한다 하고 시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에도 놀라운 점이 있다면, 이거 천장 높이는 상당히 높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 소재는 그냥 우리 흔히 일반 봤던 그냥 소재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창문 상당히
꽤 큼지막하게 커 보이고, 창문 여는 버튼도 여기 있어. 여기 손잡이 부분에 없고, 여기 보시면 이러면 내리고 이러면 올리고. 이거 완전 전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냥 한번 원터치로 다 자동으로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걸 계속 눌러줘야 그냥 수동이에요. 한마디로 이것만 전동일 뿐이고, 문 잠그는 버튼도 이거는 딱 여기에 있네요. 제가 트위지 리뷰를 봤었죠. 근데 트위지는 에어컨 뭐 히터 그런 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거 히터 들어갑니다. 다행히 에어컨까지도 들어가요. 와우. 아우. 아이고. 아. 뭐 이걸 많이 타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시면 아시잖아. 저기 지금 막 차들 공대 지나다니는 평범한 세단. 뭐 큰 차, 그런 차들만 타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진 않을 수 있어요, 아직. 네, 저기서 유턴을 할 겁니다. 혹시라도 자동차 도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비게이션을 또 킬 수가 없어요. 이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브레이크가 이게 밀려도 뭐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가고 과속만 안 하면 브레이크가 그렇게 밀린다는 느낌은 뭐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여성 고객도 많이 보겠지만, 뭐 어쩌면 저같이 이제 뭐 잠깐 회사 출퇴근하는, 저희 집이랑 회사랑 창고로 거리가 가까워요. 뭐 이거 충전이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콘센트 꽂고. 이게 완충 기준으로는 매니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4시간은 걸린다 하더라고. 이거 당연히 고속 충전은 없어요. 뭐 어차피 이것도 이따 다시 외관 찍을 때 설명드릴 것이지만, 수납 공간은 사실상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사실 그렇잖아. 경차 뭐 캐스퍼든 제가 옛날에 탔었던 마티즈든 수납 공간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다만 이건 좋아요. 이제 여기 이 차는 변속기가 없어요. 전기차들 특성상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운전자 사이에 그냥 넘나들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뭐 이런 대시보드 뭐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아이고. 근데 웬만해서 들어갈 거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잘못하면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사실상 고속으로 타고 그런 차량은 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리밋이 이게 80으로 걸려 있다고는 하는데, 뭐 제가 지금 77까지만 나가더라고요, 지금 밟아보니까. 아이고 야. 근데 이런 차를 살 때 가격은 싸겠죠. 물론 뭐 보조금 그런 거 다 들어가고, 이것도 다 이따 매니저님이랑 설명할 것인데, 인프라가 특히 좋은 지역이라면, 저희 아파트는 사실 이제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콘센트가 얼마 없어요. 뭐 요즘 집들은 다 콘센트 잘 갖춰져 있잖아요, 밑에 보면은. 뭐 직접 자가 충전 하실 거면 그런 거 한번 잘 보셔야 되겠고, 뭐 아니면 회사에 충전기 그런 거 요즘은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충전기 있다면요, 출퇴근하면서도 꼭 딱 꽂아두면 되고.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무리겠죠. 왜냐면 이 시트 자체가 가까운 곳에 간다면요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이게 얇아요, 여기 부분이. 지금 이게 이렇게. 그래서 언젠가는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이게 어쩌면. 근데 확실히 운전자랑 조수석이랑 톡 보세요. 만약에 매니저님 앉으셨다면 어깨 거의 좀 맞닿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랑 같이 간다면야, 네, 엄청 왜? 저 못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눈물 나네요. 계기판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디지털로 들어가 있어요. 유턴할 때도 좀 불안해서 좀 브레이크 밟고 속력을 줄여서. 아 근데 장점이 있어요. 유턴 돌 때 앞부분 대부분 차들 하면 긴 거 아시죠, 평소 차들. 근데 이건 앞부분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도 짧고 유턴 돌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아 참고로 이 차는 마티즈나 캐스퍼보다도 전장이 짧아가지고, 흔히 말하는 뭐 폭도 이렇게 좁으니까 개구리 주차라고 하죠, 경차.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알고 보면. 근데 브레이크 밀리는 것도 금방 익숙해져요. 지금 이렇게 제가 몇 분 운전했는데도 금방 익숙해질 정도면 이거 운전하기에도 저는 손색 없다고 봐요. 아주 좋네요, 재밌고.
야, 그래도 이 차에 에어컨 히터 들어가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면 저는 트위진 타본 적이 없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리뷰만 봤었거든요. 한여름 같은 날에는 땀을 엄청 흘릴 것 같고, 트위진 또 창문이 없다고 하죠. 근데 얘는 창문도 있고 뭐 에어컨도 있다고 한다면요, 여름에 잘 타고 다닐 수 있고 히터 튼다면요 뭐 겨울에도 저는 이거 문제 없다고 봐요. 계기판 역시 이거 자세히 보니까 그냥 단조로워요. 뭐 이게 후진구동이라 해도 천천히 이렇게 달린다면요 뭐 위험함은 없어요. 저는 이제 돌아가야 되죠. 사실 설명드릴 게 진짜 없어요, 알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수납 공간도 뭐 적당하겠다. 여기 커플도 딱 하나 있고, 그래도 라디오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SF 영화 보셨잖아요, 옛날에. 아주 작은 그런 날아다니는 그런 차량, 뭐 큰 차 말고 그런 비행기처럼 생긴 거, 그런 거 많이 다니듯이 지금 이렇게 작은 초소형 전기차도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파워 핸들은 아닙니다. 뭐 처음 이렇게만 돌릴 때 핸드폰 이제 주행하면서 가면 가벼워요. 뭐 아시잖아요, 옛날 차 많이 타보셨으면. 진짜 SF에서 나왔던 이 영화 자체가 이제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죠. 물론 아직 인프라나 뭐 주행거리라든지 등등. 근데 이런 차야 뭐 배터리 용량이 사실상 작으니까 그건 다 감안을 해야죠. 혹시라도 몰라요, 먼 훗날 미래에는 이런 초소형 전기차에도 주행거리 높은 그런 차량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승차감도 뭐 좋아진다든지 서스펜션 자체도. 전 이거 주행하면서 재밌었네요. 헬로! 르노 트위지가 사실상 제가 봤을 땐 처음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뭐 지금은 스마트 EVZ나 아니면 뭐 마이브 M1? 그런 게 있다고는 들었지만 최초의 사실상 브랜드 메이커 달고 진짜 나온 차량은 이거 캠시스 세보 C라고 들었거든요. 참고로 이 차량 자체 반 조립은 중국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에서 한다는데 이제 내년인가? 그쯤에인 거 완전히 다 우리나라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C라는 모델을 안 타봤어요. 근데 이거 모델은 SE잖아요. SE는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전에는 중국제 배터리가 들어가서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SE로 되면서 이제 이 완전히 개선되었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고요. 뭐 사실 전 이거 자체가 처음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잘 모르겠거든요. 야, 근데 조수석, 야, 손 이거 닿을 정도면은 뭐 얼마나 좁은지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영상은 그냥 여기까지 찍고 뭐 해도 지니깐요. 그냥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주행 진짜 재밌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전시장 아니라서 목소리 좀 낮춰서 제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모습을요 한번 자세히 가서 보도록 할게요. 라이트 영상을 보면 그 벤츠의 느낌처럼 아주 살짝 날카롭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날카로운 게 아닌 이유가 뭐 완전 뾰족한 이런 라인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둥근 라인을 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에도 다행인 점은 데일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라이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평소 보던 그런 전조등 색깔인데 동그란 형태 라이트로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이 밑에 이거는 안개등이에요. 뭐 이쪽은 당연히 방향지시등 이게 들어가 있고, 뭐 라이트 형상이 어떻게 보면 작은 차치고는 뭐 근데 라이트 폭이 작아요. 그럼에도 뭔가 귀여우면서 그 벤츠만의 그런 스타일을 좀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이 차량에는 와이퍼가 당연히 두 개 들어가는 사이즈는 아니죠.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폭이 정말 짧아요. 보통 차 타면 폭이 많이 커 보이잖아요. 영상에서도 이게 짧게 나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색상이 마음에 드는 게 뭔가 눈에 띄는 흰색, 그리고 밑에 하늘색. 친환경스럽고 좀 눈에 잘 띄게끔 인상 깊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 SF에 나오던 영화 그런 것처럼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차량이 미래지향틱하게 보여요. 과거의 느낌보다. 물론 아직까지 그 기술을 토대로 간다면요 한참 남았지만요. 그래도 높이는 꽤 높은 편이에요. 이따가 제가 옆에서 한번 사진 직접 찍을 것인데요. 사이드미러 나와 있는 게 보면은 마치 토끼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예. 뭔가 토끼의 그런 귀? 그런 느낌이 있어 보여서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귀여워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설명드릴 건 많이 없으니까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처럼 높이가 높다고 했었는데 반면 전장은 확실히 짧다는 게 느껴지죠.
캐스퍼나 아니면 마티즈 이거에 비해서도 전장이 많이 짧은데요. 진짜 실감 보면 그래요. 한번 가까이 가서 타이어 먼저 둘러보도록 하죠. 그게 좋을 것 같네요. 타이어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요. 완다라고 중국제예요. 휠 디자인 보시면은 그거는 좀 희한한데 원래 경차들 휠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캐스퍼만 봐도 그냥 좀 너무 평범했는데 이거는 그 수입차들에서 좀 볼법한 그런 느낌 아시죠? 이 파이브 스포크 들어가는 게 마치 그 진달래꽃무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다르게 보자면 특히 이 검은 부분 이렇게만 보면은 그러니까 뭐 마치 도끼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도끼 도끼 모양의 형상한 휠을 또 볼 수가 있어서 이거 아름다움이랑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느낌?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걸로 갖춰져 있네요. 캘리폰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브레이크 많이 밀린다고. 디스크도 작고 확실히 타이어 사이즈는 평소보다 오토바이보다는 좀 당연히 크죠. 오토바이보다 살짝 좀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원래 경차면은 뒤쪽에 캘리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타던 마티즈가 그랬었는데 이거는 초소형 전기차 치고는 뒤쪽에도 캘리퍼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미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좀 길쭉하다고. 진짜 길쭉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근데 미러 라인도 이것들 보면은 좀 매끈하면서 살짝 그 뭐 찝은 느낌으로 그 보이는데 당연히 이쪽에 LED 그런 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체 바디가 플라스틱 바디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차는 전비 위에서 경량화에 그런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프레임 바디는 다 좋다고 해요. 아 이런 차는 실물로 이렇게 보니까 야 너무 귀여운데요. 아 맞다 제 얼마나 지금 키가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제 키 168이거든요. 좀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은 가요. 이만큼은 뭐 키가 크신 분들은 더 높이 올라가겠죠. 그래도 진짜 높이 이 정도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고속 충전기 OTC 콤보가 아니라 5핀 충전기인데 이게 완속 충전기예요. 이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옆 디자인은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카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카트의 높은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은근히 귀엽고 이제 해도 빨리 지니까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뒤로 넘어와 봤는데요. 앞분 귀여웠다면 뒤는 마치 테일램프가 그다음에 밑에 검은색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늘색도 보면 어린아이들의 그 나왔던 로봇 만화 있잖아요. 그 느낌을 보는 것 같은데 근데 밑에는 이 검은 부분이 이렇게 뭉툭하게 나와 있어서 마치 갑옷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진짜 확실히 뒤에서도 폭이 짧다고 느껴져. 여기만 보면은 아니 사실 폭은 똑같은데 여기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와 그래서 테일램프는 여 부분은 참 LED로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날카로워 보여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뾰족한 라인 이런 것 때문인지 테일램프도 진짜 이야, 상당히 날카로워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근데 뒷부분은 딱히 뭐 로봇 얼굴 그런 꼬마 로봇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설명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유리는 확실히 긴데요.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참고로 이거 트렁크 여는 게 이겁니다. 이 안쪽에서 여는 거라더라고요. 아이 트렁크 여는 거 버튼이요. 안에 어디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X 표시돼 있구나. 이거 무작위 지금 이걸 당기면 됩니다. 금세 또 정신없어서 까먹어봐요. 그 열 때도 여기 잡고 여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아까 이거 매니저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유리예요. 뭐 강화 유리긴 강화 유리인데 여기 잡는 게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왜 트렁크가 원래 하면은 밑에서 다 열리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의 경우에는 후방 추돌 방지를 위해서 안전성을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기 다 프레임 바디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만 열리는 건데요. 아, 근데 여기로 열려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물건 담을 때는 그렇게 손색이 없어요. 뭐 높이도 적당해가지고요. 이 안에 완속 충전기가 있는데 이거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옆에서 보면은 이게 반토막 이렇게 잘렸잖아요. 뭐 이렇게 내려온 이런 라인은 아니니까 마치 그러니까 해치백 스타일처럼
공간은 이렇게 완속 충전기 담았을 때 기준 되고요. 제 가방을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눕히는 건 가능은 한데 세워둬야 될 것 같아요. 이 가방, 제 카메라 가방들 보면은 물론 저기 있어서 안 담았지만 이거 전시차이기도 하고 이 정도 뭐 마트 장복이나 뭐 잠깐 물건 샀을 때만 좀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닫을 때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그다음 이렇게 하는 단계, 이게 유리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딱 소리 나면은 네, 이렇게 잠긴 거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거는 뒷자리라는 게 없어요. 조수석에 제가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상 앞발은 이렇게 넣어도 될 정도로 이건 넓어요. 예, 지금 시트가 살짝만 누워져 있어도 뭐 여기서 잠을 자도 괜찮아요. 네, 뭐 무리는 없고 뭐 아시잖아요. 높이는 높이는 이거 키가 크신 분들이 타기에도 이 정도는 요 밑에도 넓고 높이도 높겠다. 뭐 이 정도면 뭐 설명할 필요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최고입니다, 최고. 뭐 아시지만 이게 플라스틱 바디여가지고 문을 뭐 열고 닫을 때 가벼운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시트 디자인 뭐 설명 드릴 게 없죠. 그냥 디자인 뭐 단조롭고 인조가죽인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뭐 얇다고 뭐 그렇다고 여기 버킷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이차가지고 뭐 그 코너 들고 그러진 또 않잖아요. 뭐 막 밟고 그러지도 않으니까요. 사실상 지금 뭐 두드려 보면 제가 이거 아까 운전해 왔는데 딱딱한 느낌이 다소 있죠.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시트는요. 뭐 그래도 이 차는 사실상 쓴 차감 그런 위주보다는 실용성 위주로 하는 건데 시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신경 쓰겠어요. 저도 역시도 예전에 마티즈를 탔었으니까 아는 건데 뭐 마티즈 탔을 때도 그런 건 전혀 느끼지 않았었으니까요. 설명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데요. 참고로 이 차는요. 아시겠지만 미러 접는 게 이렇게 수동입니다. 뭐 전동 미러는 아니지만 다만 미러 이거 조절 이렇게 이거는 전동으로 가능합니다. 뭐 좌우측 조절하는 거 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버튼이 이쪽으로 다 모여 있다는 거는 단조롭고 사실상 여기 뭐 밑에 없으니까 버튼을 둘 수 없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다 편리하게끔 이렇게 모여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A포트 단자가 들어있고 요즘 보기 힘든 SD 마이크로칩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에는 오토라이트 기능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동으로 전조등 밝기, 끄기 이렇게만 하실 수만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지금 앉았으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 주행할 때 일단 차가 작잖아요. 차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유리 시야가 너무 넓어요. 시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아까 운전할 때 여기 뭐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 여기도 지금 이렇게 다 그러니까 천장은 그냥 막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 유리 자체도 그 테슬라 아시죠 여러분들? 테슬라가 많이 개방적이지 않습니까? 실내 공간 뭔가 유리도 위에 다 있는데 이 차 역시 제가 경차 마티즈 탔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었거든요. 캐스퍼 역시도 그랬는데 야, 이 빛 보이는 유리 공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개방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참고로 이거 후진 기어 넣으면은 후방 카메라는 없어요. 후방 카메라가 없는 대신에 여기가 사실 직각이잖아요, 라인이. 그래서 어떻게 뭐 나와있지도 않으니까 여기 감 익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저 마티즈 탔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후진 주차할 때도 느꼈었는데 주차는 편리하겠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차량에는 버튼식 시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옛날 차들처럼 제가 아니면 타고 다니는 포터처럼 열쇠 방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아, 예, 그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이 차량의 가격은요 얼마인가요 지금? 네, 1570만원입니다 1570만원이요? 네. 뭐 보조금까지 포함한다면요 뭐 듣기로는 어떤 차주분이 600만원만 주고 샀다고 하거든요 이 차를요. 그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많은 데는 900 정도 나오는 데가 있고 수도권은 600이기 때문에 그걸 빼시면 그 가격이 나옵니다. 뭐 어쩔 때는 충청 쪽 그런 지방 쪽은 또 보조금이 세다고 들었어요. 네. 충청도 쪽이나 전라남도 쪽이 좀 센 편이고요. 그러니까 900에서 뭐 1000 사이까지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600에서 700 사이에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수도권은 보통 한 900에서 1000 사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이 차를 어떻게 보면 네, 저도 살 것 같아요. 세컨카로 둔다면요. 아무튼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세보 SE 이렇게 시승을 했고요. 이렇게
초소형 전기차 자체 아예 그냥 처음으로 타봤었거든요. 왜 이렇게 재미있었는지 몰랐네요. 네, 영상은 뭐 간략하게 좀 빨리 말하고 네, 이미 해도 졌어요. 저도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죠. 뭐 아무튼 차도 귀엽고 승차감이야 사실 뭐 금방 적응될 거예요. 이런 차는 뭐 승차감 위주고 옛날에 저도 마티즈를 탔었으니까 그 느낌 잘 알거든요. 이게 후둥부둥이고 가벼운 그 느낌은 아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세폰카로 든다면요 저도 살 것 같아요. 뭐 잠깐 가까운 거리에 출퇴근한다면요 뭐 전기 충전기도 갖추고 있고. 영상 그냥 간략하게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니저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네 이제 연말도 얼마 또 안 남았어요. 12월 달이니까 연말 맞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